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할 건데, 1차적으로, 호일워크를 했어요. 제가 호일워크를 하고, 지금 아쿠아프라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또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올렌시아를 가지고 염색을 또 예쁘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호일워크를 하고 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처리 없이 C3에다가 아쿠아프라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전처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일워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C3로 저희가 아쿠아프라틴에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10분 하고 컬티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나왔죠? 네,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PGA 9.5짜리에요. C1 강곱슬 펌제로 여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일워크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상상도 못 하실걸요? 지금부터 미친 연화 해볼게요. 그래서 C1에다가 파워하고 제가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탈색된 모발인데 저는 여기에 깊은 연화라 그래서 미친 연화로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자, 이 끝부분이 지금 탈색된 머리예요. 그래서 녹아야 되는데 짱짱하죠? 네, 이렇게 건강하게 연화를 보셔야 우리가 펌을 했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5분만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잘 쓰죠?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로 연화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요. 시컬펌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했고요. 자, 피카의 그 더블 뿌리 살리기죠. 예, 모든 C컬이나 S컬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뿌리가 많이 살아야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뿌리를 확실히 살려줘야 되는데 피카의 이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히 유명하죠. 자, 13mm로만 해도 이렇게 많이 사는데 자, 16mm 그대로 그 판넬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자리에서 뿌리를 살려야 정확하게 뿌리가 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굉장히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했고요. 자, 지금부터 와인딩 하는데, 자, 우측에 먼저 들어갈게요. 자, C컬이에요. 그래서 일단 레이프 맨 밑에 부분에는 제가 지금 기본으로 한 바퀴 반을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빼시면 되겠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16mm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바늘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16mm에요. 네, 두 번째 판넬이죠. 네. 자, 여기서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날려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톡톡톡하게 튀어 올라와요. 언더존은 제가 지금 기본 우리 다대로 할 거고요. 기본 가로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여기도 한 바퀴 반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C컬을 할 거예요. 16mm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들 존은 제가 다대로 말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피카에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이렇게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미들 존. 자, 미들 존은 제가 우리 커트 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와인딩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19mm예요. 19mm를 가지고 자, 우측이에요. 네, 이제는 저희가 좀 디자인을 하면서 그동안은 제가 보여드린 게 기본으로 저희가 와인딩 하는 거를 알려드렸다면 지금은 어떤 제가 커트나 또 염색에 있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아이롱도 저희가 디자인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미들존이에요. 자, 놓고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미들존도 또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자, 여기서 조금 있으셨다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우측에 미들존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미들존 세 번째 판넬이요. 자, 이렇게 세로로 와인딩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를 친 디자인 그대로 또 아니면 염색한 디자인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세워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미들존. 미들존은 제가 19mm를 가지고 자, 이렇게 와인딩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디자인으로 해서 호일워크도 했고 또 염색도 디자인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펌에 맞게, 그러니까 그 컬러에 맞게 디자인도 저희가 이렇게 와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들존의 좌측에 두 번째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그 뜸을 처음에 할 때 하시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엉키지 않으면서 와인딩이 편안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굉장히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들존 좌측에 자, 세 번째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잘 돼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끝뜸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네, 이제 오버존 들어가겠습니다. 오버존에 자, 오른쪽에요. 첫 번째 판넬 네, 버티컬로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자, 19mm로 이렇게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예쁠까? 한번 상상 좀 해줘보세요. 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가볍게 펼쳐주시고요. 자,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오버전으로 해서 우측에 버티컬로 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롱을 하면서 무조건 가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커트하신 그 방향대로 또 염색을 한 그 방향대로 원장님들이 잡아서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네,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상상한 대로만 컬이 나와준다면 좋죠? 네, 좋아요. 자, 일을 즐기시면 천재도 못 이긴대요. 네, 즐기면서 합시다. 네, 자, 그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한 가지예요. 자, 폴리를 이렇게 가볍게 분사해 주시고요. 자, 버티컬로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눴죠? 나눈 상태에서 자, 여기 먼저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19mm예요. 19mm인데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피카는 봉이 아이롱 자체가 기니까 쉬우면서 빠르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커넥션이라 해서 여기 층이 이제부터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2초씩만 이렇게 뜸을 들여주시면서 끝뜸을 들여주시면서 하시면 빠지는 일이 없어요. 네, 자, 빠져도 괜찮고 2초씩 끝뜸을 다 들여놨으니까 그죠? 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펼쳐서 좌측도 끝났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버티칼로 해서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판넬이겠죠? 자.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기니까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와인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제부터는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되겠죠? 와우, 다 완전히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뺄게요. 자, 보실까요? 쭉 해서 밑에 네이프 있는데 제가 두 단, 그러니까 네 개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개, 네 개. 그 다음에 위에 두 개, 두 개. 네, 그러면 열두 개죠? 앞에 열세 개, 열네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 그 올렌시아의 푸쿠시아 그 컬러 미스톤이 있어요. 거기에 3%로 해가지고 제가 보색 샴푸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컬도 예쁘게 잘 나왔죠? 이제 저희가 올렌시아에 있는 염색약을 가지고 또 한번 또 연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렌시아로 가지고 제가 애쉬 핑크 계열로 해서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 뿌리 부분에 루트 부분에는 5.1 우리 애쉬 베이직이에요. 애쉬 베이직에다가 애쉬 0.12를 믹스를 했어요. 하고 6%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를 제가 80으로 잡고 이 친구를 20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6%를 100으로 해서 뿌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는 자, 이 끝부분에는 저희가 보시면 애쉬하고 저희 바이올렛 있어요. 0.2 그 1:1로 했어요. 여기에 푸쿠시아를 20%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40, 40, 20 거기에 3%를 100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포했습니다. 하고 20분 방치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